어제 민주당이 방송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사법, MBC법, KBS법, EBS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법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MBC는 다시 손석희가 돌아간다죠. 네. 다시 또 거짓말로 탄핵할 일이 있는 모양이죠. 손석희가 또 설치는 거 보니까. 손석희는 사실은 정상적이었다면, 말하자면 태블릿 PC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태블릿 PC를 윤석열과 한동훈이 쥐고 있었죠. 태블릿 PC는 대통령 탄핵의 증거에서도 빠지고 대통령 구속, 기소 구속의 증거물에서도 빠졌습니다. 최근에는 반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최순실 씨는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이 포렌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가 폭로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치열한 거짓말은 드레스덴 연설을 최순실이가 마음대로 고쳐 쓴 것처럼 보도한 JTBC의 손석희의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석희가 이제 MBC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아마도 또 무슨 탄핵할 일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그런데 어떻든 KBS법, MBC법, EBS법, 방송통신위원회법입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법은 지금 그 정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윤석열과 잘 아는 검사 출신이죠.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갔다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로 갔습니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마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정규위원들이 모두 선출되지 않아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저런 식으로 두 명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원래 여야 추천위원 5명으로 운영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만으로 10달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과된 법이 뭐냐면 이두 명으로 어떻게 방통위를 운영을 하느냐. 방통위원회가 되려면 적어도 4명의 이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법입니다. 방통위원회 법에는 몇 명의 위원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과 용산에서 임명한 위원 한명 해서 두명 체제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절름발이 체제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용산에서도 한명더 임명을 하고 민주당에서도 두 명을 임명을 해라. 그러면 다섯 명으로 완전한 형태가 될것 아니냐. 그런데 이 정당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이 네 명이 무조건 있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성립이 된다. 이런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신으로 따지면 지금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두 명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선언하는 거고 대통령이 그 법을 그대로 억셉트를 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두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더해서 완전체를 구성을 해라 하고 그때까지 방통위 기능은 정지입니다. 또이 KBS법, MBC법, EBS법은 뭐냐면 KBS 이사회에 시민단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서 이사 수를 24명인가까지로 왕창 늘린 겁니다. 이사 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사 수를 늘리고 그 늘어난 이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하니까 시민단체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친민주당 시민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KBS, MBC, EBS는 적어도 좌파 시민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로 구성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민주당의 KBS, 민주당의 MBC, 민주당의 EBS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적 의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공영방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원래 이 민주당은 사회주의적 지향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어떻든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의 정당이므로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적 또는 굳이 표현하자면 인민주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만 인민주의적 본색을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인민주의적 언론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론은 자유의 기구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MBC가 언론 자유 가지고 특집을 하고 저인데 인터뷰를 와서 참 제가 인터뷰를 해줄까 말까 하고 이 친구들이 또 편집을 할 것이 뻔하므로 MBC는 거짓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정규재가 이 하는 유튜브 방송을 편집을 막 해가지고 쇼츠를 만듭니다. 쇼츠를 많이 만들어서 뿌리는데 그 쇼츠에 보면은 정규재의 일반적인 얘기를 취지가 뭐냐는 것을 가지고 쇼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자기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만 이렇게 악의적으로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해서 올리죠. 그 제가 그 돌아다니는 쇼츠를 보면서 아이들아 아이들아 악어들아 하면서 참 쳐다보면서 쓴맛을 다시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언론인이 제도권이거나 제도권이 아니거나 편집, 조작, 왜곡에 대해서 아주 이골이 나 있습니다. 아주 뭐 취지는 별건으로 하고 전체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을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MBC가 언론 자유 가지고 PD수첩이 프로를 만드는데 내인데 내가 요즘 윤석열 대통령을 꽤 비판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또 악의적으로 짜짓기를 하겠군. 그래 와봐라.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제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좌파는 언론관이 기본적으로 자유 언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MBC가 이제 자유언론을 걸고 방송을 했는데 좌파는 자유언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유언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유언론이라는 것은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라고 하는 그 아레오파고스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아레오파지티카는 유명한 언론 자유에 대한 음명인데 그 자유언론은 기본적으로 free trade of idea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말하자면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트레이드, 교환입니다. 자유로운 거래, 아이디어의 자유시장론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자유시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죠. 왜 자유를 주느냐? 시장에서 저절로 선과 악, 우와 열이, 우열이, 선악과 우열이 걸러질 거라는 확신이죠. 인생은 어차피 실험이다. 우리의 아이디어들이 모두 실험이라고 할진대 우리가 마치 밤길을 허덕거리면서 어디가 길인지 보이지도 않은 데서 걸어가듯이 우리가 죽음의 계곡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두 실험이다. 어차피 실험이므로 우리는 그저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가 이 악의 악마의 계곡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언론 자유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떤 선의 결과에 이르게 할 거라고 하는 free trade of idea, 아이디어의 자유시장론. 그러므로 좌익은 기본적으로 이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구조를 부정하기 때문에 자유 언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파들이 얘기하는 언론은 뭐냐? 선전선동의 기구입니다. 언론은 정해진 이념의 선전선동,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이지 자유언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좌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적인 큰 언론사를 하나 만드는데 돈이 많다. 결국에는 언론 자유를 줘봤자 돈 있는 자들의 자유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의 자유라는 말을 뭐 좌파들은 기어 있을 때마다 꺼내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돈 없는 기자들이 언론사에 많이 들어간 다음에 쿠데타적 방법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MBC 노영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MBC에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너희들이 언론 자유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노동조합이 그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에다가 주식을 사라.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주인이 되라.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인 것처럼 회사를 장악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그 방송의 주인인 이사회를 시민단체, 좌파, 친민주당계 시민단체들이 대거 추천을 해야 하는 이사회를 구성을 하면 자연히 친민주당 언론기관으로 바뀌게 되죠. 지금 그걸 노리고 어제 방송 4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이 민주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엉터리 정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기가 차지 않나? 물론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 5명을 임명을 제대로 안 하고 2명으로 자기가 임명한 2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끌고 가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임명을 해야 될 겁니다. 빨리 전원을 임명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4명을 뭐다 갖춰야 한다든가 또는 KBS, MBC, EBS 이사수를 확 늘린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자기에게 가까운 시민단체들이 그 이사를 다 추천함으로써 말하자면 KBS, MBC, EBS를 완전히 좌파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방송 장악을 위한 기획이다. 알량한 기획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너희들은 지금 방송을 애완견이 아니라 아예 돼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애완견도 아니죠. 아예 그냥 개돼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언론을. 이재명 대표님, 언론을 자유롭게 두셔야 됩니다. 방송을 애완견을 넘어서 개돼지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꾸 그런 구조를 뒤집고 해서 뭔가 친 이재명의 그런 거로 만들고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내가 나의 투쟁이다 하니 열심히 하는 그게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의 어떤 구조 자체를 파괴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아직도 모르세요. 자기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본 구조학을 깨고 있는 거다. 잘근잘근 깨고 있고 자기에게 유리한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잘 만들어져 있는 제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거다.